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어제 사전투표 26% 무려 1107 MC 메탈이 예, 함께 주십니다. 든든하죠? 이러면 정권 교체 확실하겠습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많은 분들 함께 주셨습니다. 아마 앞자리에 계신 분들 안 보이실 텐데요. 저 뒤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전국 유세 다니고 있는데 광주 2만 5천, 신촌 3만 5천, 고양도 1만 5천, 어제 부산에서도 빗속에서 3만 명 보다 보셨죠? 이렇게 전국에서 정권 교체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태풍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여론조사 안 봐도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 느껴지십니까? 네! 저 문재인 호남, 영남, 충청 1등 맞습니까? 네! 서울도 1등 맞습니까? 전국 모든 지역에서 1등할 수 있는 후보 누굽니까? 문재인! 확실한 정권 교체 누굽니까? 문재인! 이제는 50% 넘나 안 넘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2017년 서울시민은 결정했다. 이번엔 문재인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이다. 네! 서울의 마음 맞습니까? 네! 문재인!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 대선 정말 잘 준비된 대통령이 절실합니다. 인수위 없이 당선된 그 순간부터 곧바로 대통령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제대로 준비된 후보 누굽니까? 문재인! 맞습니다. 저 문재인은 대통령의 눈으로 국정을 경험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안보와 북핵위기에 대처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14정상회담 이끌면서 북한을 직접 다뤄봤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두 번, 시민사회 수석 빛을 일장하면서 외교, 안보, 국방, 국가 경제, 균형 발전, 사회 갈등 모두 다뤄봤습니다. 이라크 파병도 다뤄봤고, 한미 FTA 협상도 다뤄봤고, 탈레반 인질 구출도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 잘할 사람입니까? 문재인! 지금의 안보 위기, 외교 위기, 경제 위기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문재인! 선거 다음날부터 곧바로 대통령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문재인! 서울시님께 자신있게 보고 드립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 준비 끝났습니다. 국정운영 설계도 완성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 자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저 문재인에게 마음이 안 열린 분들도 계시죠? 정권교체가 불안한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 문재인 특정 지역의 대통령, 국민 반쪽의 대통령 아닙니다. 저 문재인 모든 지역의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정권교체 만들어주시겠습니까? 네! 투표 안 하면 국정 잘 못한다고 욕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 주대문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주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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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